한필 우정센터 건립 사업이 코이카의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필리핀 마닐라 국방부 청사에서 한필 우정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협의 의사록 서명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서명 체결식은 안동원 코이카 이사,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부 장관, 이마뉴엘 조엘 빌라누에바 필리핀 기술교육청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안동원 이사는 한필 우정센터 건립 사업은 2009년 한필 수교 60주년, 2010년 한국전 참전 60주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에 원조를 해준 필리핀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필리핀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 국방부에서 제공한 마닐라 인근 포트 보니파시오 지역의 타귀시에 위치한 부지에 3,600평방미터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 이 센터에 필리핀의 인력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지원 규모는 75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코이카 교육팀 관계자는 직업훈련 분야는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를 가능케 한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서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이며 2009년 한필 수교 60주년 및 2010년 한국전 참전 50주년을 계기로 필리핀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지원했던 직업훈련원과 연계해서 한필 우정센터를 필리핀 최고의 인력개발센터로 만들어 인력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이카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필리핀의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 여러 형태로 지원해왔으며 총 지원 규모는 6,196만 달러에 달하고 인력개발 외에도 보건의료, 농업, 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